진짜 심각한 민주당의 반칙 행위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도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헐리우드 액션의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SNS를 통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주장하며 불법을 밝히려는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가 많은 국민께 사랑을 받고 감동을 주는 건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떳떳하게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헐리우드 액션이나 백태클 등 반칙을 일삼는 선수에게는 가차없이 레드카드, 경고장을 들어서 퇴장 조치로 공정한 경기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식과 거리가 먼 정치권의 행태가 이곳저곳에 난무하는 터라 월드컵을 맞은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지층에게 호소하듯 본인 주장을 이어가더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두세 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는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퍼뜨렸습니다. 상습적인 반칙을 일삼는 반칙 왕에게는 거침없이 레드카드 경고장을 꺼내들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주장에도 이를 방기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태가 민주당 차원에서 지속된다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오명을 개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씌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민주당의 반칙 행위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도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헐리우드 액션의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합니다. 구태여 비디오 판도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간 늘어놓은 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대표의 거짓말 변천사 몇 가지만 확인해봐도 그가 있어야 할 곳이 방탄으로 겹겹이 쌓인 여의도 국회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곳인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구속 이후 SNS를 통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주장하며 불법을 밝히려는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이 대표가 혹여 과거 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 그가 지난날 올렸던 SNS의 글 하나를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하라. 아마추어 개인이 전문 집단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숨길 일이면 아예 하지 말라. 성남시 경기도 간부에 의해서 제가 귀가 따갑게 반복하는 경고. 이재명 대표의 지난날 얘기에 따르더라도 아마추어 개인, 대장동 일당들이 전문집단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대표의 지난 과거가 청렴 천국이 아니었음은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시간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끌고 온 부패 지옥의 늪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